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아, 예, 성원님 안녕하세요. 아, 네. 네, 말씀하세요. 아, 저희 날짜 잡아야죠. 날짜요? 네. 무슨 날짜죠, 그 날짜가? 고정. 아, 그런 게 아니고, 전 여편이 이렇게 맞는 날짜에. 우리 고정이 언제죠? 고정이 이제 14일쯤? 14일쯤요? 단둘이는 못 만납니다, 매요. 그러면 그 전날. 그 전화할까요? 아니면 그 후회할까요? 그것만 정해주세요. 그 전으로 잡으시죠. 그 전으로요? 네네. 그리고. 네. 여편님 몇 명 데리고 나오실 거예요? 일단 뭐 저 혼자 나가는 게 제일 좋은데. 네. 저 혼자 나갈게요. 아니, 근데. 네?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고 부산을 가냐면요. 네. 2부까지 예상하고 가거든요. 아, 2부 방송까지요? 네. 아, 네. 2부 방송까지요? 근데, 네. 저는 뭐, 물빨 방송, 이런 법방 방송은 안 해요, 누나. 아, 저도 알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여배우들. 아, 여배우들 데리고 오신다고요? 네. 좋죠. 뻥 그럼... 아니에요. 예? 뻥 아니에요. 몇 명 모시고 오시는데요? 그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첫날에는 네. 저는 여포님이랑 저랑 인터뷰하는 식으로 방송을 하고 네. 그 둘째 날에 이렇게 시청자들이 원하는 방송 해주고 이렇게 시청자들이 원하는 방송은 그런 방송 물빨이잖아요. 네 맞죠. 시청자들이 원하는 방송은 그런 방송인데요. 네. 그러니까 둘째 날은 그렇게 가주려고요. 아 둘째 날은 그렇게 가준다고요? 네. 그럼 둘째 날은 제 스튜디오에서 김강현이가 방송 진행을 하고 저는 멀리 빠져 있는 걸로 어떻게? 안 돼요. 안 된다고? 제가 있어야 돼요? 네, 네. 제가 봐야 돼요, 그러면? 저 절대 물빨 안 합니다. 아, 예, 물빨 안 하는 거 알죠? 네. 알겠어요. 일단은, 명절 전으로 해가지고, 근데, 명절 전이 낫겠나? 명절 후가 낫겠나? 명절 전이 나을 것 같습니다, 저는. 명절 후가 낫지 않겠나? 후가 더 낫나요? 예, 후나. 뭐. 왜냐면 사람들이 명절 전이라서 바빠가지고, 이거 뭐. 그렇겠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죠? 명절 후가 낫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절 후. 네. 명절 전에는. 예, 예. 전에는 다들 바쁘니까. 네. 명절 후에 그러면 그렇게 한번, 한번. 그 에로 배우분들, 그 배우분들 몇 분 모시고 오시나요? 몇 명 데리고 갈까요? 너무 많은 것도 분잡고. 예, 뭐, 우리 서우님하고 두 분 더 모시고 오면 딱 좋을 것 같네. 일단, 준봉이. 준봉이. 네. 준봉이. 준봉이요? 왜냐면 예. 저희 쪽에서 준봉이를 저 말고도 원하는 애가 있어요. 쪽에서. 좋습니다. 그러면은 네. 그러면은 4명 이상 집합이 안 되잖아. 그게 아쉽죠. 그럼 뭐 일단 알겠습니다. 두 분 한번 모시고 두 분 서우님하고 한 분만 더 데리고 오시면 되겠다. 모시고 오면 되겠다. 근데 또 데리고 가라고요? 아니, 그, 서우님하고 서우님, 그, 아시는 분 한 분 더 모시고 오시면 되겠다. 아니요. 저는, 솔직히, 네? 기드님이 제 이상을 갖긴 해요. 누구요? 기드. 근데, 여프님. 네. 제가 이건 확실하게, 여프님이, 나, 이게 물빨할 사람이 필요하다. 네. 데리고 가겠습니다. 진짜예요? 그럼요. 당연하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1부 방송은 우리 저 선임하고 저하고 하고 2부 방송은 이제 던지기 한다 이 말이네.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알았어요. 그 이제 배우가 선임이랑 저랑 그러니까 MC같이 이렇게 가고 예, 예. 나머지는 이렇게 게스트로 깔고 가자고. 그래 좋습니다. 그러니까는 저 2부 계속 맞지 않아요? 맞죠. 2부 방송은 그러면 저 2부 방송은 저 누구야 저 준봉이하고 그 저 동료 그 동료분하고 이렇게 둘이 이렇게 물빨하신다. 그러니까 여포님이 이걸 합의를 해주면 제가 최대한 갈 수 있는 배를 다 끌고 갈게요. 아니 근데 이게 너무 많으면 이거 어차피 이게 네 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 예. 그러네 지금. 예. 그럼 제가 최담이랑 이슈를 데리고 갈게요.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날짜를 정해볼게요. 그러면은 예 날짜를 명절 세고 가는 걸로. 예예. 명절 전에는 사람들을 또 이 뭐 방송도 많이 못 보기 때문에 명절 세고 가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럴 바엔 차라리 월초가 낫지 않아요? 월초예요? 방송 조질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그
왜냐면은 이 이거 지금 하긴, 방송 예. 네. 예. 제 촉이 정확합니다. 저도 그러니까 원래 옆님을 잘 보시는 분이고 저는 근데 예. 대놓고 이슈를 빌려.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저희는. 아, 그렇죠. 저도 이슈 만들면 좋죠. 네. 그래서 네. 그러니까 명절 세고 저희 콜라보 하는 걸로 날짜는 저희 다시 또 통화해서 날짜 잡는 걸로 콜? 그러니까, 콜? 예, 알겠습니다. 지금 방송 예. 이게 그러니까 여보님이랑 저랑 저도 방송 오래 되게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우리는 물발을 안 하고 네네 데리고 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예, 알겠습니다. 따로 통화 마시죠. 네. 예, 감사합니다. 아, 너무 이 나이가 있기 때문에 연륜이 있기 때문에 이 뭐 시원시원합니다. 예, 어 젊은 것들은 막 족 같은 거 막 내숭 존나 떨어보고 막 하는데 이 연륜이 있다 보니까 시원시원해. 이런 스타일이 굉장히 좋지. 어 뭐가 시원해? 벗으면 시원해 개새끼야. 다른 데서 이 방송 제이가 들어와도 저는 아닙니다. 저는 여포님하고 무조건 방송 먼저 제일 처음 할 거라고. 그렇게 또 지금 또 BJ인데 거의 나쁜 사람 아닌가 같습니다. 네, 그래 네, 나쁜 사람 맞습니다. 아니죠. 나쁜 사람 아닌가 같죠. 망령이 불어 죽네. 불어 왔는데 만약에 제 결혼을 안 했으면 네. 저는 진짜입니다. 아이고 맞죠. 물발 저는 박살 냅니다, 진짜. 네, 맞죠. 왜냐면 지금 탑위치 했을 거예요. 아. 지금 부산계가 어디 있노? ECU? 네, ECU요? 잔디물발 웃겠지. 그때 뭐 말도 하지 마라, 뭐. 그때 서로가 흥분을 해가, 씨발. 너 모르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잔디하고 임마, 그날, 나이하고 임마, 팬티 사다 줬다, 개새끼야. 헝거이 다 젖었어. 스킬이 그 정도다. 야, 역시 대단하십니다, 이분. 야, 김강현이 그때 꼭지 빨 때 진짜 결혼만 해서 내가 올라가고 싶어. 나는 무슨 횟집인 줄 알았다. 시발아, 좀. 응? 그때 또 인정받았죠, 우리 건방형들한테. 그래. 와, 물빨은 강현이다. 2800명 시청했네. 성희랑 대적할 수 있겠다. 3000명 가까이 봤네. 강현이 보통 아니네. 룸 스킬 다 나와보네, 나. 대박. 그랬었죠. 물빨 방송하는데 3000명 돌았다, 3000명. 아, 진짜, 어? 진짜 많이 본 거예요. 그래. 근데 강현이 물빨은 좋지? 아이고. 솔직하게 좋지? 엄청 좋죠. 어? 예. 좋죠. 구성에는 넘사벽이다. 성에는 방송 끄고 또 실전으로 간다. 이거. 맞죠. 예. 성에는 방송 끄고 또 실전으로 가잖아. 대단한 거지. 그러니까. 방송하고 콤 받고 술 먹고 물고 빨고 다 하고 방송 끄고 또 받고. 그러고 나서 뒤에 또 18년들이 제일 중요한 거는 박은 년들이 해명 방송합니다. 안 하기 때문에 정말 맞지. 방송을 잘하는 거지. 맞습니다. 네. 아예 말 못하게끔 여자들이 뭐 울면서 저 성희 오빠한테 당했어요 안 나오게끔 정확하게 박아주고 일을 잘한다는 뜻이지. 진짜. 뒤처리가 깔끔하다는 거지.